모란 오일장의 또 큰 하나의 그 장점은 먹거리가 상당히 많고요. 맛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천막 안에는 손님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요. 우리 얘는 돼지 고기. 아, 여기는 얘는 우리 날개. 오리 고기를 네, 굽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지글지글 철판 위에서 오리 굽는 냄새와 소리가 아주 요란한. 얘도 오리예요? 버스 다 오리. 네. 아, 먹음직스러운 이쪽에. 장어 구이에 개구리 튀김까지. 모란 오일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먹거리 식당들이 아주 웅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다른 시장과는 달리 그런 볼거리 또한 먹거리도 아주 많이 있죠. 이것도 특이한 건데. 이건 특이한 게 아니에요. 시장마다 다 있어요. 이게 피레미, 민물새우 튀김. 이게 피레미하고 민물새우 튀김. 인삼도 있네. 네, 인삼 튀김. 냉이 튀김. 아니, 모든 야채는 다 튀기시나 봐. 네, 이제 봄 되면 두릅 튀김. 저, 뭐요. 엄나무, 순, 그거. 이제 튀기지 않고 그거는 건 삶아서 팔고요. 아, 그래? 제가 이제 봄 되면 산으로 다녀요. 계속 한 달간을. 아, 채취하러? 네. 동네로 내려가요, 시골로. 살던 시골로. 매출이는 얼마예요, 이거? 네 마리 만 원이요. 오늘 손님이 덜한 것 같다. 아, 평일장이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먹어본 메뚜기 볶음, 맥주 안주로도 아주 상당히 인기가 높은 거죠. 식당 바로 옆에 이와 같이 그 화장실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칼국수를 아주 잘하는 집을 지금 이제 찾아왔는데, 주인장께서 지금 열심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이와 같이 아주 그 많이 시들면 시들수록 그 텍스처, 조직감이 아주 살아나죠. 콩두깨로 슬슬슬 이제 그 넓혀가면서 칼국수에 대한 요리법은 상당히 그 다양합니다.
현대와 같은 이런 칼국수 요리법은 해방 후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또 칼국수집은 반죽을 다소 두껍게 펼치고 칼로 썰기 때문에 단면이 내부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금방 그 장판지만큼이나 크게 그 만들었습니다. 거의 잘 접어서 이 칼국수라는 명칭은 국수를 반죽을 펼쳐내 부엌칼로 썰어 뽑기 때문에 칼국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뭐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칼국수보다는 칼로 만든 국수, 와 이게 이것도 틀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타래 풀도 잘 풀어가지고 끓일 때 엉키지 않도록 얼큰한 육수에 그 칼국수 그 맛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텃밭도 없고 돼지껍데기 아 전부 반죽거리네요. 예, 시장에만 오면 이와 같이 그 활기가 돋는 예, 그러한 그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만 원? 네. 이게 쌍알이래요. 몇 개나 들어있대? 10개요. 10개? 하나 더! 3,000원. 알았어, 알았어, 누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3,000원. 예. 아, 요거 두 개. 예, 네, 알았어, 누니. 요걸로만 두 개. 자, 너는 뭐 살 거야, 너는? 누님 요걸로? 큰 걸로 두 개? 야, 두 개 7,000원에. 뭐야, 누님? 말해 선생님 뭐 너 뭐? 응, 응, 응. 이걸로? 노란 거, 네 노란 거 1,000원 이거 1,000원? 야 엄마 이걸로 사? 아무 걸로나 우리 애들 이거밖에 안 사 그러니까 섞어 먹어 섞어 먹어 섞어 먹으면 되지 생각이 싸다고요 선진아 괜찮아? 땡큐 감사합니다 내 두 개 1,000원 두 개 국제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해야 되는데 두 개씩이라니까 두 개씩 천 원에 네. 어유 예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예.